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운운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니라.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 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19절까지 보았습니다. 구약의 전혀 상식이 많이 없으신 분들 또 지식이 많이 없으신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오늘 본문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 하면 그 팔레스타인의 북쪽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북입니다. 이북 지역은 대단히 부패한 왕들이 지배를 하던 시대가 계속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아합 왕, 그 다음에 그 아들 여호람 때는 그 부패와 더러운 정치가 극에 달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아합 왕의 아들 되는 여호람이 치리를 하던 시대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죠. 그래서 그 시대가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의 종을 보낼 때에 시시한 종을 보내지 않고 가장 능력 있는 종을 선택해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적 기사를 가장 많이 행한 엘리야와 엘리사가 바로 이 시대에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가장 어두운 밤에는 가장 밝은 등불이 필요합니다.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기가 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은혜도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안에서도 인물들이 언제 태어나느냐, 아주 절망적인 시대의 인물들이 태어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인물들을 보냅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엘리사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계속 못된 왕을 만나서 전 국가가 부패하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또 하나의 준비를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국가를 통해서 계속 징계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위기를 당하면 한 손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한 손에는 채찍을 두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한면으로 은혜 주어서 그 은혜를 통해서 돌아서면 다행이거니와 은혜를 받고도 은혜인 줄 모르고 탈선하면 그 다음에 채찍이 갑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채찍이 어느 나라냐 하면 아람 나라였습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그야말로 짐승 같은 국가였는데 그 국가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돌아오도록 기다리셨어요. 오늘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이 공산국가들이 과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어떤 경고나 채찍의 수단으로 남겨놓으셨는지 아직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와 오늘날 교회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공산국가들을 우리 주변에 남겨놓으셔서 신자들로 하여금 언제나 깨어있도록 하고 각성시키고 계시는 것만은 사실이고, 또 월남이나 저 동남아 지역처럼 도무지 가망성이 없는 국가들이 공산치하에 짓밟히는 이유도 아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신다고 봅니다. 또 지금은 무기면에 있어서도 소련이 미국을 앞지르고 있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너무나 부패하고 자유를 남용하는 미국 같은 나라도 이제는 도무지 그 공산자도 공산국가들의 위협에서 연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무기를 만드는 지혜를 공산국가에 자꾸 주실까요? 이유가 있겠죠. 엘리사는 국가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입을 열어서 비록 부패한 국가고 국민이지만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지혜를 주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나와요. 아람 나라 왕이 야 우리 이스라엘 나라 어디 어디 가서 이번에는 침략하자 하면은 엘리사가 가만히 있다가 벌써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발견하고는 이스라엘 왕에게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는 그 자리에 가서 매복을 하고 지키면 틀림없이 아람 군대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군대 앞에는 아무리 침략군이 강하다고 해도 감당 못하죠. 그래서 번번이 침략을 했지만은 실패를 하니까 아람 왕이 자기 가장 친한 신복 중에 이스라엘의 정보원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럴 때 지혜로운 신하 하나가 아니요, 정보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왕이 궁중에서 침실에서 참모들과 이야기하는 것 전부를 그 사람은 다 듣고는 이스라엘 왕에게 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람 왕이 아주 요사의 속된 말로 뿔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엘리사부터 잡아치우자. 이래가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사방에 수소문하니 도단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에 있었습니다. 밤중에 아람 군대를 투입해가지고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새벽에 이 엘리사의 하인이 나와서 뭘 하러 나왔는지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와서 성 밖을 보니 기절을 할 지경입니다. 온 성이 아람 군대로 포위를 당했습니다. 우린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상황은 전혀 지금 체험을 못합니다. 도무지 체험이 안 돼요. 옛날 그 전쟁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심리적인 압박을 갖고 살았는지 이거 보면 알아요. 밤 사이에 성이 완전히 포위되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그러니 성경에 보면 마음이 녹았다고 그랬고 무릎이 그냥 물같이 녹아서 내렸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 이 하인이 얼마나 놀래 자빠졌겠어요. 주인에게 와가지고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합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두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앉아가 저와 함께 앉아보다 많으니라 하고는, 하인이 그래도 말을 믿지 않고 덜덜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하인의 눈을 좀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 하인의 눈을 잠깐 열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 물읍시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건 거짓말이야. 저 성서에서 하는 소리지. 실제로는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느냐. 솔직히 한번 들어보세요. 거짓말이라고 하시는 분 용감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아니니까 차마 그렇게는 못하실 거예요. 그러나 강의실 같으면 당장 손 드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거짓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저 옥 목사 바보 같은 소리 한다면 바보로 인정하세요? 할 수 없어요. 저는 믿어요. 그러면 세 가지 점에서 오늘 우리 좀 생각하겠는데, 첫째는 도단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 도시, 아주 아주 매력적인 도시인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단은 알려진 것이 별로 없어요. 조그만한 성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점에서 대단히 인상 나쁜 역사를 남겨놓고 있는 성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의인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팔려가던 곳입니다. 그렇죠? 기억납니까? 창세기 읽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의인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곳이 도단입니다. 그래서 도단하면은 의롭고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자에게 멸시를 받고 망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곳입니다. 의로운 자가 핍박을 당하는 곳이 도단이요. 양심이 깨끗한 자가 고통하는 곳이 도단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자가 악한 자의 칼날에 쓰러지는 곳이 도단이요.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 마치 도단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사회에서 병신되고 정직한 자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약한 백성은 수없이 권력자에게 농락당하고 제가 이런 불평을 마음속에서 털어놓으려면 한이 없죠. 그러나 목사는 강단에서 자기 불평을 사적으로 터는 것은 금물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불평이 많아도 여러분 앞에서는 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현실이 분명히 도단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쩌저에도 어떤 형제집에 초대를 받아가서 이야기를 할 때 같은 공무원이지만 마음이 결백하고 사람과 타협할 줄 잘 모르고 부정에 호소하지 않고 정부가 주는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서 사는 사람은 저 동대문 산 꼭대기에 있는 서민 아파트에 집 하나 갖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보고 참 천치야 바보야 저게 인생을 사는 저렇게 분해가지고야. 네, 오늘 우리 현실이 이런 현실입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병신 취급받는 세대입니다. 의인 요셉이 형들에게 잡혀서 사라지듯이 오늘날 많은 의인들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LA에 가서 보든지 뉴욕에 가서 보면은 한국에서 조금 장관 자리나 했고 뭐 중앙정부고 뭐나 했다면 자식들은 벤츠를 타고 돌아다니고 집은 캐슬이라고 해가지고 맨션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도 입을 벌리고 잘 쳐다보지도 않는 큰 집들을 사가지고 호의호식하는 꼴을 볼 때 그야말로 세금 꼬박꼬박 내고 참 그들이 그래도 국가의 지도자라고 믿고 신임을 했던 백성들은 도단에 있는 요셉처럼 완전히 무시당하고 희생당하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그런 꼴을 보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여러분 마음에 그와 같은 상처가 얼마나 큰가를 모릅니다. 구역질이 나도 그렇게 날 수가 없어요. 오늘 최근에 일어난 일부 지역의 폭동을 우리가 보면서 저 자신이 신문을 읽으면서도 참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왜 조그만한 땅덩어리에서 지역 감정은 이와 같이 강해서 정치적으로 왜 일부 지역은 그렇게 무시를 당해왔던가? 저는 그렇게 실감나게 느끼지를 못했어요. 저 자신이 그 지방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몇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왜 조그만한 땅덩어리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날 수 있느냐? 왜 억눌리는 자들은 계속 억눌려야 되고 고통당하는 자들은 계속 고통당해야 되느냐? 왜 똑똑한 사람이라도 지역적인 감정 때문에 드러나지를 못하고 덮여야 되느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정말로 괴로운 일이에요. 마치 우리 현실은 도단에 있는 것 같아요. 하박국 1장 13절에 어찌하여 괴유한 자들은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우러운 자를 삼키되 왜 하나님 잠잠합니까? 어찌하여 괴유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우러운 자를 삼키지만은 하나님이여 왜 잠잠합니까? 왜 잠잠합니까? 오늘날 도단에서 끌려가는 요셉이 하늘을 향하여 호소하고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도단이라고 하면 또 하나 우리 생각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본문입니다. 의인 엘리사가 적에게 포위당해서 사면초가의 궁지에 빠져있는 도성으로 우리는 인상을 받습니다.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오늘 우리도 사면초가의 감정을 느낍니다. 소설가 허치슨이라고 하는 분 ASM 허치슨이라고 하는 분이 Uncertain Trumpet라고 하는 소설을 쓴 것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트럼펫.
거기에 보면 로다라고 하는 소녀가 영국 빈민가인 이스트엔드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바쳐서 헌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목사가 지나가다가 그 로다를 보고 야 로다야 누가 여기 빈민굴에서 누가 헌신을 하면서 인생을 보니 인생이 무엇과 같이 보이니 하고 질문한 것이 나오는데 로다의 대답이 A great big question mark 큰 의문부호와 같습니다. 인생이 마치 내 눈앞에 큰 물음표와 같이 보입니다 하는 대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보니 진짜 퀘션 마크입니다. 어느 것 하나 대답이 없어요. 사면초가요. 정치적인 혼란, 불신의 풍조, 경제적인 침체, 불안의 긴장, 총칼을 든 공산주의자들, 온통 포위당한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도단이요. 개인적으로도 절망하고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탄식하는 자들이 신문에 오르내리지를 않아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고 많은 죄악들이 판을 치고 폭통이 일어난 그 도시에는 총을 든 깡패들이 다니면서 살인하고 강간하고 끝까지 못된 짓들을 벌써부터 하고 있다는 유언비언지 무언비언지 모르지만 에레미야 10장 19절 저는 오늘 아침에 보면서 느꼈어요.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라. 내가 참아야 하리라.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라. 에레미야 14장 19절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고 좋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도 놀람을 보나이다. 도단이죠. Go up Adland Russell. 우리 지성인들이면 대부분이 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던 20세기가 나온 위대한 천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러셀은 위대한 논리주의자고 수학자고 교수고 저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 지성인들의 대표자였습니다. 대변자였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절대자에게 대해서 도전했고 기독교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던 사람이요.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되지 아니했는가 하는 책을 쓸 정도로 그 사람은 반기독주의자였습니다. 90세가 지난 후에 그는 자서전을 썼습니다. 방대한 자서전을 써서 남겨놓고 1969년에 그 책을 내놓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신임하지 아니하고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살던 그에게도 자서전을 보면 절망의 탄식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그의 친구 로우스 디킨스라고 하는 분에게 보낸 편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번역이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양해를 하시고 의미만 파악을 하세요. 우리는 밤과 공허를 향해 울부짖으며 해안에 서 있다. 가끔 어두움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오지만 그것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의 목소리다. 조금 후에 정막이 다시 되찾아온다. 나에게는 세상이 아주 무섭게 보인다. 인간 불행이 너무나 심하다. 나는 그 사람들이 그 불행을 어떻게 견디는지 몹시 궁금하다. 사람을 잘 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비극을 안다는 말이다. 사람을 잘 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비극을 안다는 말이다. 철학자다운 이야기입니다. 인생 해안에서 가끔 소리는 들리지만 물에 빠져 들어가는 죽어가는 사람의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도단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여기서 끝내면 입이 부르퉁 해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기분 나쁜 소리만 듣고 간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굉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봅시다. 믿음의 눈입니다. 엘리사가 겁에 질려 있는 하인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주님, 이 하인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엘리사는 하인이 갖지 못한 눈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인격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났습니다. 한 사람은 육신의 눈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의 눈도 가지고 있었고 하인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었고 이래서 두 사람의 차이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의 글을 보니까 가장 위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볼 줄 아는 사람, 더 깊게 볼 줄 아는 사람, 더 많이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이 보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세계를 여행하면서 전부 세계를 여행하면서도 찾지 못한 것을 자기 집에서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는 절망적인 세상에서 살았습니다만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도 그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고 빌라도보다도 훨씬 더 여유만만하게 평안과 기쁨을 그는 마음에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묻는 빌라도가 갖지 못한 믿음의 눈이 있었어요. 변화무상한 세상 위에 찍힌 지워지지 아니하는 영혼이라는 것을 볼 줄 아는 눈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슬픔과 고통의 페이지마다 금박으로 아로사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시편 91장 4절 보면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의 날개를 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요. 위기 가운데서 도단에 있는 사면 초과의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을 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날개 쪽지를 여러분이 보는 믿음의 눈이 있나요? 엘리사는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불말과 불수레를 보는 눈이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눈이 감기지 않는 이상 항상 대답하십시오. 따라하세요. 낙천주의자.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눈이 감기지 않는 이상은 항상 낙천주의자입니다. 그것은 실감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래요. 뭐 여러분하고 대화를 나누면 여러분이 한숨 쉬면 저도 한숨 쉽니다. 여러분이 단식하면 저도 단식합니다. 여러분이 욕하면 저도 화가 나서 욕을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하나 다른 거 있어요. 낙천주의 기질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엘리사가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 가지 면에서 다른 거 있어요. 첫째는 말이 다릅니다. 그 사람의 말이 틀려요. 하인은 오호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고 그냥 절망적인 소리를 내질렀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엘리사는 말이 틀려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말이 다르죠.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의 말이 정말로 듣고 싶은 때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정말 엘리사와 같은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듣기만 하면은 꽉 막혔던 가슴이 시원하게 뚫려서 내려가는 것 같은 믿음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보다 더 크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다. 분명히 엘리사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 다음에 형제들에게 시원하게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신방 가서도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길에 가다가도 만나면 이야기하고 작가네도 가서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 이야기는 전부 대동소이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한마디도 시원한 말이 없어요. 그럴 때 야 나도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에게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됩시다.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또 하나 다른 거 있어요. 자세가 틀려요.
무슨 자세입니까? 평온의 자세입니다. 여 성경에는 그런 구질구질한 뭐 이야기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하인이 얼마나 정말 호들갑을 떨었는지 우리가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옆에 사람이 당황하고 너무나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 곁에 있는 사람의 평온은 더 돋보이는 거죠. 엘리사는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평안이 필요한데요. 어떤 사람이 평안을 갖느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평안을 갖습니다. 이 현실 너머로, 이 도단이라는 현실 너머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갖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던 당시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의 정기를 읽어보면 알아요. 우리가 종교개혁 쉽게 넘어간 것 같아도 너무너무 고통당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불면증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괴롭고 두렵고 마음이 불안한지 고민고민하다 보니 며칠을 잠을 자지를 못했어요. 역시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뒤치락옵치락 하다가 창문 있는 데로 가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늘은 구름으로 꽉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그 시간에 밖을 내다보니 큰 기둥이 하늘을 떠받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기둥은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손이 하늘을 떠받들고 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잠깐 루터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걸 본 다음에 루터는 아 그렇지, 저 하늘을 저렇게 떠받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 저 큰 손이 오늘 그대로 계신다면 나 같은 조그만한 놈 하나님께서 손을 붙들고 계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겠느냐, 내가 왜 불안하고 내가 왜 잠을 자지 못하고 내가 왜 고통당할까. 그 다음부터 들어와서는 잠을 잤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큰 손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갖습니다. 아무리 온 주변이 소용돌이를 치고 각가지의 유언비어가 우리의 귀를 아프게 하고 마음을 짓누르지만은 온 천지가 퀘션 마크처럼 하나도 대답이 보이지를 않는 그러한 도단이지만 우리 마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눈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으니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세 번째로 엘리사에게 다른 점이 있어요.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 중보의 기도입니다. 다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이 하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현실만 봅니다. 우리 그 그림 알죠? 그 누가 그린 그림이에요? 저는 우리 집에 없어서 항상 모르는데 인생 향로를 가는 배의 키를 내가 지었지만은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그 키를 쥐고 있는 모습 누구 그림이죠? 왜 도대체 그런 명화들을 복사하는 인간들이 도대체 저자 이름은 안 쓰죠? 똑 자기가 그린 것처럼 한국 사람들 그렇게 못돼 먹었다고 책을 복사를 하고 책을 번역을 하면은 저자 이름이 누군지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원 제목이 뭔지 다 밝혀줘야 되는데 번역한 제목도 또 꼭 뭐같이 해놓고는 어? 원저자 이름도 안 쓰고 말이야. 그런 몰상식한 인간들이 오늘 여러분 다음에 출판사 하시면 그러지 마세요. 그 누가 그린 그림일까요? 그런데 예, 우리의 인생 키를 하나님의 아들이 쥐고 있어요. 그걸 보는 사람은 남을 위해 기도해 줄 줄 압니다. 주여 이 형제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예수님 보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키를 예수님이 지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아침마다 제 자동차에 앉으면 핸들 딱 잡고 기도합니다. 한 번도 걸리지 않고 1년 동안. 그러니까 한 번도 걸리지 않고 1년 동안 하루도 걸리지 않고 사고 한 번 없었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잡는 핸들 이것은 당신이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것 주님이 막아줘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핸들 잘 잡아도 주님이 아무리 핸들 잘 잡으셔도 다른 사람이 치면 같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내 핸들도 잡아주시고 다른 사람의 핸들도 막아주시고 잘못도 막아주시고 항상 저는 기도합니다. 여기 차 가지고 계시는 분들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예, 한 번씩 가다가 머리끝이 올라가는 위기가 있죠. 그래도 털털 웃고 가요. 예, 아침이나 기도해서. 예, 저는 상당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딱 한 번 기도하면 끝나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차에 앉을 때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하니까. 근데 저는 안 그래요. 한 번 기도하면 끝나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참 형제가 현실만 보고 한숨을 쉬고 답답해하고 놀래하고 괴로워할 때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인의 눈을 열어주셨죠. 열어주니까 항상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 불말과 불병거가 온 것이 아니에요. 있는 그것을 보여준 것뿐입니다. 하도 하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 눈이 땅에만 박혀있는 그야말로 답답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 커튼을 살짝 들어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보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살짝 내렸죠. 답답할 땐 하나님이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살짝 좀 들어주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저에게는 그런 거 안 보여줘요.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의 눈이 있으니까 안 보여준다고. 여러분, 엘리사의 하인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눈이 열리니까 원수보다도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원수보다도 어떤 큰 문제보다도 더 강하고 더 큽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하인이 눈을 열고 보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 가까이에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형제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바로 뜨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꽃같이 감겨있으면 오늘날 사회에 나가서 저 밖에서 불안해하고 그야말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해줄 일이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새벽기도에 나와서 시편을 이야기할 때에 공포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했습니다. 새로 나온 아주머니, 순복음교회 다닌다는 아주머니 보고 물었어요. 아주머니 공포가 있어요. 예, 목사님 공포가 있어요. 무슨 공포요? 밤마다 북쪽에서 공산군들이 내려와가지고 막 몰고 내려오는 꿈을 꾸어요. 아이고 불쌍하구만 하여튼.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와서 그냥 그 시간만이라도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오늘날 불안해하고 고통해하고 잠을 자지 못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되고 그들이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불기둥과 하나님의 놀라운 불병거를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는데 우리까지 믿음의 눈이 잠겨버리면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무엇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감기게 합니까? 세속주의 안일주의. 무엇이 우리의 눈을 감깁니까? 죄악이. 무엇이 우리의 눈을 감깁니까? 여러분, 불신함이.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친구 세 사람과 더불어서 그야말로 생명이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를 당했을 때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인 줄 알아요. 주여, 우리에게 눈을 열어 오, 이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친구와 더불어 3일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모든 비밀과 모든 하나님의 신비를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바빌론의 왕보다도
나은 사람이었고 모든 바벨론의 박사들보다도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불말과 불병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같아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시간이 한 3분 남았는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무엇이 불말과 불병거입니까? 헛개비입니까? 성경에 보면 불말과 불병거를 본 사람이 많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았고 엘리야가 요단 저편에서 보았고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보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앞으로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358항목을 들어서 천사에 대해서 기술을 했는데 제가 그걸 읽어보지도 못했고 다 소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9장 11절 보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사자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랑게라고 하는 주석가가 말하기를 악한 세상에서 경건한 자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수단은 얼마나 많은고 하면 그의 지혜가 무궁한 것처럼 많고 그의 능력이 무궁한 것처럼 많고 그 사랑이 한이 없으신 것처럼 많다. 그 중에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도 수단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천사, 예. 저는 믿어요. 어려운 위기 때 천사가 내 주변에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 믿습니다. 그 천사의 보호를 우리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천사라고 일부러 꼬집고 뭐 그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천사는 우리의 숭배자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우리를 지켜주어도 역시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천사들을 보냅니다. 간단하게 예와 하나를 드릴까요? 스튜어드 와트라고 하는 선교사는 영국 선교사입니다. 두 부부가 아이 넷을 다리고 아프리카의 키쿠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은 마우마우스라고 하는 테러 단돌의 중심지였던 아주 악질적인 주민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선교사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부부를 공갈을 했습니다.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사정이 급박하니까 영국 총독이 무장 경호원들을 보내서 그곳을 떠나도록 경호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럴 때 왓트 부부는 No.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이곳에서 일하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경호원 보내지 마십시오. 며칠 후에 극도로 흥분한 폭도들이 무장을 하고 선교사 건물 주변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아이돌을 앞에 앉혀놓고 두 부부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한참 하는 중에 이상한 소리가 공중에서 나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창문으로 뛰어가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큰 대낮인데 큰 별똥이 하얀 꼬리를 뻗치면서 그 꼬리가 주변을 포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뻗어내리면서 공중을 가로지르고 건너갑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그 무식한 아프리카 흑인들이 얼마나 놀래 자빠졌는지 무기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전부 줄행랑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선교사들을 괴롭히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별똥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실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불병과 불병마처럼, 어떤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우리를 지키는 천사의 모습으로, 진짜 천사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큰 번개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지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혼탁한 상황이지만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는 불병거와 불병마를 여러분이 보십시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말로 위로해 줄 줄 알고 우리의 평온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해 줄 줄 알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도록 인도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패해도 대한민국 교회는 아직도 이 나라의 양심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해도 아직도 이 한국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은 교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다 해도 그래도 교회만은 아직도
이 한국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아버리면 모든 것이 도단처럼 암흑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1분, 2분만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국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한 목소리로. 먼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여 이 한국을 당신의 불병과 불말로 지켜주시고, 이 한국을 이 어려운 때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나중에 여러분 진짜 어려움이 오면 소리 안 지르고 견디겠어요? 소리 질러요.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엘리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을 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모르고 상황에 처해서 엘리사의 하인처럼 소리 지르고 번민하고 고통하고 답답해하는데, 주여 우리가 이 사회의 엘리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보고 모든 형제들에게 하나님이여 진정한 이 시대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 땅 위에 당신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이 한국을 주의 손에 지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